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요. 정말 햇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사방팔방 다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또 다육이들도 눈맞춤 좀 해주고 바이솔들도 꽁꽁 싸매놨던 거 다 풀어 헤쳐가지고요. 지금 다 이제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겨울에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파트 빌라 베란다에 사시는 분들 문을 열어놓기는 한다고들 하시지만 실제로 난방비 나가는 것도 또 이제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문을 꽁꽁 싸매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환기 많이 시켜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얘네들도 좋은 공기 먹고 아주 예쁘게 자라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거 분 올려보려고 지금 영상을 들어봤습니다. 요거 홍조분입니다. 홍조분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다 그럴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요게 지금 그 주황빛이 나는데 실제로는 붉은 계열이 더 쉽거든요. 색이 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라톤, 또 요거는 약간 블루의 그린톤. 저는 요런 색을 참 좋아합니다. 색이 오묘하면서 예쁘죠? 요거 사이즈가 큰 거는 아닙니다. 딱 다육이나 바이솔. 저는 지금 요렇게 그 여러분들 그 아시지만 9cm 포토에 그 사랑초가 담아져 있는 거를요, 요렇게 지금 제가 심어 놨고요. 요거는 신치마 호랑이. 아우, 지금 가을에 이제 겨울이죠. 저는 자꾸 가을이라 그러는데 지금 너무 붉게 물이 들었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초이스요. 지난번 제가 제꺼 묵은둥이 초이스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폼 미쳤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골드너겟, 골드바이솔입니다. 물이 제대로 들었죠. 그리고 요거는 사랑초 일종인 사랑초죠. 이제 종류인 그 다이아몬드. 잎밥이 많이 커졌습니다. 물이 드는데요, 요렇게 정말 바람개비가 퐁퐁퐁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요렇게 심어보고요. 또 골드너겟도 요렇게 심어보고요. 요거 지금 바이솔 한 포토씩 제가 지금 다육이가 풀분해 있는 다육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이솔로 제가 대처를 해서 요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칼라는 사실은 네 가지 칼라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다섯 개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요렇게 맞춰놨고요. 지금 요거 홍조분 12,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워낙 홍조분은 유명하기는 엄청 유명한데 마진이 없어요. 진짜 그냥 저희 매장 퀄리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고 살리고 싶어서 제가 판매 마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느냐고 공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개수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요. 정말로 세 분이 돈 1,000만 원 만들면 잘 만들까 할 정도로 진짜 공방비 빼고 흙값 빼고 뭐 유약값 빼고 가마값 빼고 그러면 별로 안 남는다고 하셔요. 그래서 도매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저희 분 찾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매장 퀄리티를 좀 살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받았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요, 정말 색도 묘하죠. 요렇게요. 지금 제가 햇살이 있는 데서 찍고 싶어서 야외로 나왔는데 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관계로 색이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약간 더 색이
붉은 톤이요? 연지곤지 찍을 때왜 그런 붉은 톤 있잖아요. 그런 톤인데 여기서는 그 실제로 영상에서는 약간 오렌지빛에 가깝게 보이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개당 12,000원이고요. 가로가 9cm고 높이가 8.5 정도 됩니다. 작은 다육이들 심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요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요거 9cm 포트에 바이소를 식재 하셔도 좋고요. 또 요렇게 작게 나오는 대문자초도 9cm 포트에 나오잖아요. 그거 심으셔도 되고요. 바이솔 한 포트씩 이렇게 겨울에는 바이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작 만들어놓고 다 안에다 또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소품에 심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건 장식용으로도 참 괜찮고요. 그리고 물이 좀더 빨리 든답니다. 작은 데다가 심으면요. 그래서 저는 큰 거보다 작은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요. 요거 개당 12,000원이죠. 요거 개당 12,000원씩. 그러면 5개 하시면 6만원이에요. 그쵸? 맞나요? 6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는 워낙 마진이 없어서 뭘 빼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요 리치 바이솔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거 저기 꽃바람 사장님한테 작품 만든다고 10포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워낙 마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저처럼 이렇게 흙놀이 하시라고 요렇게요. 요게 꼭 길라우스도 담고 또뭐 이제 그 칼카리움도 담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요거는 자세히 보시잖아요. 입장이 짤막짤막해요. 그런데 아주 촘촘합니다.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소형종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아주 대품으로 자라는 아이가 아니고 작게 커서 이름도 리틀 바이솔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엄마 모주에서 요렇게 또르륵 달았죠. 요거를 그대로 한 포토. 요 흙도요, 터실 필요 없어요. 흙이 워낙 꽃바람 사장님네 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흙재 한반 정도 자르시고요. 그리고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보시고요. 심고 난 다음에 화분에다가 얹히시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몰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한번 흠뻑 주세요. 뿌리 잘 내리고 잡을 수 있게끔. 이미 흙 속에 뿌리는 내렸지만, 여기를 또 잘라가지고 하면은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요거 물 뿌려놓은 게 아니고요. 한 방에 S. 요즘에 몰약이 한 방에 S랑 기능이 같은데, 자꾸 그게 쓰기가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요. 그래서 저도 요렇게 지금, 요렇게 뿌려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개당 12,000원. 그래서 5개 하시면 6만원이잖아요. 무료 배송 해드릴 거고, 요거 리치바이솔, 가격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바이솔 요거 하나 제가 선물로 보낼게요. 그래서 요렇게요. 지금 그 9cm 포토에 있는 그, 이제, 사랑초. 요 사랑초 이름을 아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예쁘죠? 요 바이솔이면 바이솔, 다육이면 다육이, 또 요렇게, 야생화면 야생화 정말 잘 받쳐줘요. 너무. 그리고 요거 이렇게 심었을 때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죠? 요렇게. 그래서, 제가 홍조분이 맨날 좀 비싼 아이들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그냥 작은 소분으로 된거좀 저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요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당 하셔도 돼요. 개당 12,000원씩 하셔도 되고요. 또, 5개를 하시면, 세트로 5개를 하시면 제가 6만원에 무료 배송 해드리고요. 요 리치바이소. 작품 만들라고 냅뒀던 요 리틀 바이솔 죄송합니다. 리틀 바이솔 요거 한 포토씩 여러분들한테 선물 보낼게요. 흙놀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요즘은 이제 공간이 작아져요. 그래서 큰 화분보다는 작은 화분들을 많이들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넓게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공간이 좁으신 분들은 식물을 안 대할 수 없잖아요. 있는 거 키워야지 하는데 꽃이 지고 나면 또 꽃 있는 아이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흙놀이를 해보시고요. 저는 바이솔은 이 자체가 꽃 같아서 이렇게 흙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바이솔들 한번 분도 바꿔주시고요. 분위기도 한번 바꿔주시고 이렇게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 가격 12,000원이고 지금 이게 9cm 가로가 9고요. 높이가 8.5입니다. 딱 요즘 나오는 그 다육이 작은 군생들 여기에다가 식재해 놓으시면 너무 괜찮고요. 또 요거 9cm 포터에 있는 사랑초, 요즘 사랑초 시리즈들 되게 많죠. 정말 종류가 한 30가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꽃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솔은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기 매력이 있습니다. 요것도 사랑초예요. 그런데 요 잎이 물이 드는 게 너무너무 풍차 같지 않으세요? 저는 좀 신기하고 계속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요렇게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당 12,000원이요. 그리고 5개를 하시면 제가 워낙 이게 마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택배비 6만원이니까 포장비 뭐 인건비 이런 거 빠지면 제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요거 리치바이솔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아주 잘 먹었어요. 워낙 사장님이 잘 키워 놓으셨고요. 제가 작품 만든다 그러면 정말 아주 땡글땡글한 걸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작품 안 만들고 딱 10세트 있습니다. 10포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5개 주문하시는 무료 배송 6만원, 6만원에 하고 요거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흙놀이들 하시고요. 오늘같이 날씨가 이렇게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했더니 해충이나 이런 아이들이 죽으려면 날씨가 추워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도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나날도 되시고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